자, 그러면 이제 원수라고 원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원소는 저기 하얀 그림이고요. 좀 약간 누런 종이 그림은 원소예요. 그 원술이 원래 적자 후예이고요. 사공 원봉의 세 번째 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원소하고는 사촌관계 기록이 돼 있긴 한데, 원래는 원소는요, 아들이 없었던 원성의 대를 잇기 위해서 입적된 원봉의 얼자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호적상으로는 사촌관계, 그리고 생물학적으로는 이복형제예요. 이복형제예요. 그래서 그 원술이 그 낭중으로 관직 생활을 시작을 했다가 그 여러 요직을 그 역임을 했죠. 근데 좀 젊은 시절의 기록들이 좀 원소하고 안 좋게 엮이는 시기이기는 해요. 뭐 그렇단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 황건적이 난때 원소든 원술이든 둘다 활약은 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황건적이 난이 끝나고 영재가 죽어요. 그 다음 이제 하진이 정권을 잡았다가 하진이 십상시하고 대립을 하잖아요. 이때 원술이 이제 호분 중랑장이라는 역할로 황실 근위대를 지휘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진에게 포섭이 됐죠. 다시 이제 중궁교위 원소가 그 하진한테 접근을 했었고, 자, 그런데 이제 십상시의 난이 일어나면서, 네, 어서와요. 십상시의 난이 일어나면서 하진이 십상시한테 죽어요. 그 고자들한테 죽어요. 근데 그 이제 하진의 그 부관이었던 오광하고 같이 그 뭐냐 예전에 얘기했던 그 진승과 오광의 난 아니에요.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겠는가, 그 걔네 아니에요. 그 이제 황궁을 공격을 해가지고 무력 행사를 나서요. 그래서 이 십상시의 난 때까지만 해도 원수라고 원소는 사이가 좀 좋은 편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제일 이득을 봤던 거는 소재의 신변을 확보했던 동탁이었던 거지. 근데 문제는 하진이 죽은 다음에 얘네들이 어디에 줄을 서야 될지 감을 못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낙양성에 있는 군사들은 전부 다 동탁한테 붙고, 그 당시 형주를 다스렸던 정원의 그 양아들 여포가 정원의 목을 베어버리고 동탁한테 붙어버리면서, 그래서 이제 원소나 원술이나 둘다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소는 실각해서 이때 저기 그 발해군으로 가게 되죠. 발해군 태수로 가게 되고, 그 원술은 그 동탁이 처음에 원술한테 좀 장군으로 임명을 해주려는 그런 제스처가 있었어요. 공손찬은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 공손찬은 정통 공손씨 집안에서는 약간 좀그 밀린 대우였어요. 원래 그 공손씨 집안은 요동을 통치를 했었다가 나중에 그 사마의에 의해서 그 이제 평정돼요. 조조 때까지는 요동 통치를 보장을 받아요. 약간 그런데 어쨌든 근데 원소가 나중에 발해군 태수가 될 때까지는, 근데 그때쯤에 원술도 남양으로 달아나요. 어쨌든 원술은 그냥 도망가고요. 그 조조는 고향으로 갔다가 자기 재산을 털어서
그 겁병을 했었죠. 어쨌든 원술은 이때 남양으로 갔다가 그 기회를 잡게 돼요. 한나라 때 황하관 근처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이거 그 사진을 잠깐만 빼볼게요. 이때 양자강에도 세력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알려진 군웅들이 이렇게밖에 없었던 거지. 저기 장사 쪽에 송견이 있었죠. 그 이때는 근데 알려져 있는 쪽은 요 남쪽에는 별로 없어서 그래요. 저 지역에도 군웅은 많았어요. 하여간 그래서 그 손견이 그저 남쪽에 그 장사의 그 태수였잖아요. 근데 이제 동탁을 토벌하는 그 연합군에 참가를 하려고 그 남쪽에서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낙양까지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개인적인 원한이 있어서 형주자사였던 왕예를 죽여버려요. 네, 개발은 안 됐었는데 군웅들은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손견의 아들인 손책하고 손권이 이 남쪽 지역을 다 개발을 시켜요. 이 손견의 아들 때에 가서 그 오나라를 세우면서 하여간 그렇고요. 근데 근데 문제는 손견이 죽인 왕예가 반동탁 연합에 참가를 하고 있던 관리였어요. 근데 문제는 손견의 임진 장사군하고 이 반동탁 전쟁을 하는 그 지역은 무려 2,800리나 떨어져 있어가지고 직접적인 보급이 안 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손견은 나중에요, 그 모든 세력을 이끌고 북상에 했다가 장사로 돌아간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이후. 그리고 이제 원술이 오히려 손견을 자기의 부관으로 임명을 해요. 그리고 그 군량 조달의 비협조적이라는 트집을 잡으면서 남양 태수인 장자를 죽이고, 그래서 그 남양군의 통치를 원술한테 맡기게 돼요.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왕의 후임으로는 이제 형주 자사로 유표가 가요. 그 유비한테 기회를 주는 그 유명한 유표가 가요. 그 유씨 황족 집안이 가는 거야, 유표는. 근데 그 이제 원술이 남양 태수가 되면서 남양 지배를 묵인을 받았고, 원술도 이때 이제 군벌 반열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손견을 예주 자사 겸 파로 장군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동탁하고 싸우게 시켜요. 근데 그 원소는 당시 헌제 유협을 괴뢰 정부로 규정을 했어요. 동탁이 세웠다 이거지. 유협은 헌제예요. 그래서 그 동탁이 세운 헌제 대신 유우를 황제로 옹립하자,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자 했는데, 그 원술은 그런 의견이, 원소하고는 의견이 달랐어요. 동탁이 역적인 건 맞는데 그래도 유협은 정통 황제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소가 이제 항복하고 독단적으로 유우를 옹립을 했는데, 문제는 그걸 또 유우는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술은 계속 서진을 하자, 그래서 그 송견을 선봉으로 내세워서 결국 이제 동탁의 군대를 격파하고 낙양성으로 간대. 문제는 그 낙양성을 수복을 할때 이미 동탁은 헌제를 데리고 장안성으로 천도를 했고 낙양성을 싹다 불태운 상태였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손견이 그 낙양성 그 낙양성 그 이제 불에 탄그 궁궐 터를 화재를 진압하고 그 이제 궁성을 다시 짓는 과정에서 그 옥새를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원술이 손견의 아내로부터 옥새를 강탈했다고 하는데 그 어쨌든 그래서 원술이 손견의 그 부인으로부터 이 옥새를 빼앗게 돼요. 아니, 괜찮아요. 잘 지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원소하고 원술하고 생물학적으로는 이복 형제고 그 호적상으로는 사촌 형제에 관계인데도 사이가 안 좋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원술이 나중에 그 손견을 시켜가지고 남쪽에 형제의 유표를 공격을 하게 돼요. 어? 사치요? 왜요? 그 사치 뭔데요? 나 부럽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손견은 첫 전투를 이겨요. 첫 전투를 이기고 그 이제 유표는 양양성으로 가서 농성을 하는데 그 문제는 여기서 손견이 갑자기 죽게 돼요. 왜냐면 이제 유표가 그 별동대를 그성 밖으로 내보내서 좀 뭔가 이제 전세를 바꿔보려고 한 거야. 근데 그거를 저지하려고 손견이 가다가 너무 깊이 추격하는 바람에 죽어버려요. 아이패드 애플펜 그거요? I have a pen. I have an apple. Oh, apple pen. 그 닌텐도 스위치 헐. 뭐 그렇게 많아. 하여간 그래서 손견이 그래서 기습을 받고 죽어버린 거예요. 손견이 아마 이게 때 30대 후반에 죽었을 거야. 그래서 그 전세가 뒤집히고 그 유표가 이 손견의 격퇴를 하면서 이 한수 이남에서는 확실히 그 영향력을 굳히게 된 거죠. 그 때문에 여기서 손견이 죽으면서 그 원술이 그 남쪽으로 내려가질 못하게 돼요. 그 이후로 북쪽으로만 가게 돼.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유비가 이제 서주에 태수가 됐잖아요. 유비가 서주에 태수가 됐는데 그 뭐냐? 원술이 좀그 원술하고 원소하고 둘다 이제 위기를 겪게 된다. 그 그래서 193년에 원술이 진류라는 곳으로 북진을 하게 돼요. 장막이 있었던 곳이죠. 근데 그 조조하고 도겸하고 싸우고 있는 사이에 그 원술이 그 조조의 배후를 치려고 했는데 실패해요. 실패하고 져요. 그래서 그 이후에 원술은 아예 남양성을 버리고 그 이제 양주에 있는 뭐 구강군으로 가게 돼요. 도망을 간다. 이제 옮겨가는데 그 문제는 이제 주씨 삼형제, 유표, 조조 등 그런 많은 군벌들한테 오히려 역포위가 되고 말이죠.
어쨌든. 근데 이제 당시 이각하고 곽사가 정권을 잡고 있었을 때인데, 그때 원술은 그 헌제를 정통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뭐냐 이각이나 곽사하고 좀 어느 정도 타협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관직은 관직만 받게 됐지. 관직만 받게 됐고요. 근데 이제 그 손견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손견이 죽고 나서 그 194년에 손견의 아들인 손책을 보내요. 그래서 그 뭐냐 손책을 보내서 그 이제 여강군을 공격을 하고 양주 지역에서 좀 강력한 세력을 그 제기를 했는데 문제는 원술은 거기까지였다는 거. 그 헌제가 195년에 이제 장안성을 탈출하고 낙양성으로 다시 도읍을 정하고 가니까 그 원술이 그 타이밍을 보다가 이제 197년에 그 자기 황제를 자칭을 하게 돼요. 국호는 중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자기의 이제 그겉 근거지였던 수춘성 수춘이 있는 구강군 태수를 회남 윤으로 이제 고치게 돼요. 어쨌든 이제 원술은 자기의 황제를 자기의 이제 황제를 좀 약간 자칭을 하는데 그 문제는 이때 이제 손책이 원술한테 경고장을 보내요. 자기를 그 스스로 황제라 그 칭하지 말라 했는데 원술이 이거를 묵살을 했고요. 그 이게 원인이 되면서 원술은 손책이 원술을 떠나게 돼요. 손책하고 원술하고 그 결별하게 되고 그리고 이는 원술 최고의 실수가 돼요. 왜냐하면 그 손책은 오나라 왕이 되죠. 그래서 이제 독립해가지고 그 손책이 독립을 해가지고 이제 오나라로 가서 왕이 되죠. 그래서 그 원술은 당시 이제 서주성을 통치하던 이제 여포하고 그 우리 사돈을 맺자, 정략적으로 사돈을 맺자, 동맹을 맺자 라고 원래 기본 방침은 원소 조조 연합을 견제하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결국 이제 다른 이들의 방해로 성사가 되진 못했고요. 그리고 문제는 원술은 자기가 이제 황제를 자칭한 이후로 자기가 이제 뭐 천하를 다 먹은 것도 아닌데 자기가 천하의 황제인 양 사치를 부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후궁도 한 수백 명 두고 그 품위 유지 차원의 경비도 엄청나게 돈을 낭비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 이제 그 자기가 이제 세력이 끊임없이 약해지니까 만회를 하려고 이제 다른 막그 군웅의 세력을 쳤는데 문제는 그 동안에 조조가 빈집터리를 해버려가지고 원소는 본진인 수춘이 함락되고 말아요. 그렇고요. 그러다 이제 여포도 이제 조조한테 붙잡혀서 처형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 기근까지 엄청나게 심해지면서요.
그 원술은 결국 이제 군대가 거의 와해가 돼 버려요. 그리고 민심도 그 원술을 떠나게 됐고, 그래서 북쪽에는 조조, 남쪽에는 손책, 그리고 애증 관계인 여포는 죽었고, 그래서 그 이제 원술 같은 경우는 그 이제 휘하 세력들한테 가서 의지를 하려고 했더니 그 부하들도 자기들 왠지 삥 뜯길 것 같으니까 그안 받아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다들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소는 결국 그 자기의 그 황제 자리를 원소한테 양보하고 이제 투항을 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그 이제 뭐냐 원소한테 가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원술이 원소한테 가는 그 과정에 문제는 그 조조가요 유비를 다시 서주 지역으로 보낸 거야. 물론 유비가 그걸 이제 조조의 손에서 좀 자유로워진 계기가 됐지만 그 그래서 이제 유비한테 길이 막혀서 원수한테 못 가고 다시 이제 수춘 쪽으로 갔는데 그 강정이라는 곳에 가니까 주방에 맷고가루 한 30곡밖에 안 남은 거야. 그리고 더위가 이제 너무 극심하니까 그 이제 원술이 그 기력 회복 차원에서 꿀물이 필요했는데 결국 그 꿀물을 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평상에 걸터앉아가지고 이 천하의 원술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구나 하면서 피를 한 마를 토하고 죽어요. 꿀물이 필요했는데. 그렇다 그래요. 그 삼국지 연의에서는 그 원술의 그 정사의 최후를 그대로 옮겨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원술이 남의 집에 가서 짐에게 꿀물을 다오 하고 소리치니까 집주인이 꿀물 있다면 핏물밖에 없어. 그래서 그 저런 무리한 놈이 하다가 입에서 피를 토하면서 죽었다는 거야. 하여간 뭐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계속 원술은 죽고 그 원윤, 원효 등 원술이 데리고 있던 가솔들이 그 이제 원술의 부하였던 여강태수 유은한테 이제 가서 의지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양훈이나 장훈은 원래 손책한테 가려고 했는데 유은한테 토벌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유후는 원술의 무리를 흡수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군량이 없잖아. 근데 그 여기서 이제 손책이 그 주유라는 자기의 책사하고 같이 2만 명을 직접 거느리고 가서 그 환성을 점령하고 유훈하고 원술의 처자식을 다 잡아버려요. 그래서 그 이후 원윤의 행방은 묘연하지만 원술의 아들인 원효는 이제 손권의 부하가 되고요. 원효의 여동생이자 원술의 딸은 그 이제 손권의 후궁으로 가게 돼요. 원부인이 돼요. 그 원부인이 되고 그 다음에 원유의 딸이자 원술의 손녀는 나중에 손권의 다섯째 아들인 손분의 부인이 돼요.
되게 하여간 그런 가족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지게 돼. 그래서 유은도 손책한테 망했고요. 손책은 나중에 이제 이 무리들을 동쪽 오군으로 다 보내고, 그 이제 유은이 원래 강하라는 동네로 물러나면서 하려고 했다가 손책이 다 때려잡아요. 그리고 유후는 조조한테로 달아나게 돼요. 족보만 완벽한 원술이었어요. 결국 소탄 대실로 그 망했고요. 어떻게 보면 원수를 죽게 한그 최후의 인물 중한 명이 유비예요. 그래서 그 유비하고 원술이 서주에서 대립을 하는데, 이제 원술이 최후 도피망에 그 원수에 가려고 했던 그 계획을 막아버린 게 유비였거든. 그렇단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원소. 그 원소 같은 경우는 원술보다는 더 오래 살죠. 뭐냐, 수많은 제후들 중에서 군홍할거의 바탕을 제일 먼저 닦은 게 원소였고, 그래서 천하 주도권을 쥘 가능성도 있었지만, 그 독선 문제로 관도대전하고 후계자 문제 때문에 결국 이제 자기의 커리어를 망치게 된 거죠. 그래서 군홍할거 시대 원래 초반의 판도는 원소한테 있었어요. 원소한테 있었는데, 그 뭐냐, 원소가 나중에 죽은 이후에요. 조조가 원소의 세력을 흡수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거든요. 엄청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그만큼 원소가 그동안 죽기 전까지 엄청난 세력을 구축을 했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최고 명문가 출신인데 원소는 그래서 그 천출이에요. 엄마가 노비야. 그렇고요. 엄마가 노비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장군 하진의 부하로 그 이제 벼슬사례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이제 십상시해난 이후 뭐냐, 동탁을 그 토벌하기 위한 그 18로 제후가 결성이 되고, 그 무엇이냐, 원소가 그 18로 제후의 맹주가 돼요. 맹주가 되는데, 그 이제 군사를 일으키고 나서 하북에 이제 주둔을 하다가, 그 뭐냐, 기주를 차지하게 돼요. 이제 기주라는 곳을 차지하면서 이제 그곳을 기반으로 이제 세력을 좀더 키우게 되죠. 그런데 그 잠깐만요. 그래서 기주를 점거한 다음에 그곳에 이제 군량을 확보를 하고, 그래서 이제 세력을 키우게 된 거죠. 그래서 개교 전투에서 공손찬을 이기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 공손찬을 그 사로잡아서 공손찬이 이제 분신 자살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소는 나중에 이제 공손찬의 목을 베가지고 조조한테 보내고, 그러면서 하북을 완전히 자기의 손으로 모두 넣게 돼요. 근데 사실 조조는요, 그 헌제를 보좌하는 승상이 될 때까지만 해도 그
그때까지만 해도 오히려 그 원소의 부하에 가까웠다 그래요. 그런데 조조가 이제 실권으로 대장군이 됐는데, 조조가 이제 원소한테 원소를 태위에 봉하려고 했는데, 이제 원소는 조조가 번번이 질 때마다 나는 그를 구해줬는데 이제는 천자를 끼고 나에게 명령하고 있구나 하면서 분노를 했다 그래요. 하여간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조조가 서주를 평정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원소하고 싸우기 위해서 관도대전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 관도대전 지도. 근데 뭐시냐? 원술이 죽은 다음에 이제 유비가 차주를 죽이고 서주를 다시 탈환을 하게 돼요. 서주를 탈환을 했는데 서주를 탈환을 했는데 이제 이 시점에서 원소하고 유비가 손을 잡게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조가 대군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유비를 쫓아보내죠. 유비가 이제 간신히 도망을 가게 되죠, 원소한테. 원래 이때 근데 처음에는 유비가 바로 지진 않는데, 이 과정에서 전풍이라는 원소의 부하가 조조의 배후를 치자 했는데, 원소가 아들이 병이 아프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죠. 근데 이제 유비가 결국은 서주를 뺏기고 이제 원소한테 망명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요, 그 헌재의 친위 쿠데타였던 동승 사건이 있었어요. 동승 사건에 가담했던 사람들 중에서 생존자가 유비하고 마등밖에 없는 거야. 반란의 주체는 헌재. 그래서 임신 중이던 동규비를 포함해서 700명이나 되는 인원이 하루아침에 목이 날아간 대숙청 사건이에요. 그래서 정상 질서를 복귀하려고 단지 우리는 동지다 하면서 막그 손가락 그 깨물고 막 이렇게 깨물고 혈서 쓰고 막 그렇게 피해 그 약속을 맺은 그 사람들이었는데, 유비하고 마등만 허창이 없었다는 이유로 살아남은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비가 이제 원소한테 망명을 했는데, 그래서 원소는 조조를 역적으로 규정을 하고 이제 바로 이제 남하를 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녹색이 원소의 군대인데, 무엇이냐? 관도대전 때부터 그래서 유비는 전면에 나서게 돼요. 근데 문제는요, 이때 이제 원소가 여양에 주둔을 하면서 안양, 곽도, 순우경 등을 선발대로 보내게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조조가 이 백마라는 곳을 공격해가지고 안양을 죽여버려요. 삼국지 여기에서는 여기서 안양하고 그 문추를 죽인 장수가 관우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문추하고 유비가 다시 조조를 추격을 하는데, 문추도 이제 조조의 계략에 걸려서 전사를 한다. 근데 삼국지 연의에서는 안녕과 문추는
관우가 죽였다고 묘사가 된다. 그래서 유비도 죽을 뻔했는데 겨우 살아남았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여간 어쨌든 그래서 황하에서 이제 도와 거점을 확보를 했고 조조의 방어설을 후퇴시키는 했어요. 이 백마에서 한 관도까지로 이제 후퇴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안녕하고 문추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기가 좀 흔들렸고요. 그 다음에 그 그래서 이제 원소는 조조의 후방에서 다시 또 예주의 반란을 선동하기 위해서 이제 유비를 그쪽으로 파견을 해요. 그래서 유비가 이때 유벽하고 뭐 연합을 해서 허창을 역습을 하려고 해요. 허창을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 여기서 실패를 하죠. 1차는 실패하고 그 다음에 다시 원소는 다시 유비를 연암으로 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때 유비를 따라간 원소 군대의 병사들은 뭐냐 대패한 뒤에 생매장을 당하는 뭐 그런 일을 면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때까지는 원소가 조금 전세가 유리를 했는데 그 문제는 그 원소 세력 내부에서 약간 정치적으로 약간 내부 갈등이 있었고 그 전선 장기화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그 의견이 대립하면서 허유라는 사람이 조조한테 투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순우경군의 그 배치 약간 식량부대가 있었던 그 오소라는 곳을 이제 조조가 기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원소가 다시 빈집 터리를 놓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순우경을 그 조조가 죽이고 그 뭐냐 그쪽의 기병대를 또 격파를 하게 돼요. 결국 오소를 조조가 습격하는데 성공한 이후로 그때부터는 그 조조한테 이제 분위기가 넘어갔다 하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소의 군대는 대다수 이제 붕괴가 돼서 포로를 잡히고요. 그리고 원소는 이때 이제 추격을 피해서 간신히 황하를 건너서 여양까지는 달아나요. 그리고 이제 패산병을 수습해서 병사를 다시 모았지만 이제 결국 돌아가지 못했고요. 이때 여기서 조조한테 포로를 잡힌 병사들은 전부 다 학살을 당해요. 어쨌든 한 7만명 8만명 정도의 병사가 그 여기서 살아 돌아가지 못하고 조조한테 죽었다 그렇게 본게 맞아요. 어쨌든 그래서 원소가 이제 그 이 관도대전에서 원소의 병력이 조조의 병력보다 더 많았었는데요. 뭐냐 그래서 이제 그 원소 휘하에 있던 수많은 군현들이 이때부터 조조한테 투항을 하게 돼요. 이때부터 투항을 하게 되고 그 그 다음에 이제 그 몇 년 뒤
원소가 이제 그 자기한테 반기를 들었던 군현들을 다시 제압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또 조조한테 쳐요. 그래서 원소는 202년 5월에 피를 토하고 죽었다 그래요. 화병이 도져서 죽었다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원소가 피를 토한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엄청난 피를 토하고 죽었다. 그리고 그 유언조차 남기지 못해서 신베가 원소의 유명을 조작을 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원소는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급사했다고도 추정이 돼요. 뭐 그렇고요. 근데 이제 원소는 원래 큰아들인 원담을 자기의 후계자로 안 삼으려 그랬어요. 그리고 원래 막내 아들 원상을 아끼고 있어서 원상을 후계자로 그 봉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나이가 어려서 아직 정식으로 후계자를 못준 거야. 근데 이제 원담이 나이도 좀 있고 경력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원소의 세력은 원소가 죽고 나서 원담을 지지한 사람하고 원상을 지지한 세력하고 분열이 되게 돼요. 그리고 원소의 조카인 고간도 그 사실상 이제 독자적인 길을 걷기 시작해요. 그래서 원소는 이때부터 세 세력으로 나뉘어서 이제 분열이 됐고요. 이때 여기서 이제 분열이 돼요. 이때 분열하고, 이때 원상은 잔존 병력을 이끌고 요동태수 공손강한테 가요. 원래는 계속 뭐냐. 원담은 조조한테 격파당해서 살해당하고요. 원상은 유주성에 있는 원희한테 망명을 했지만, 원희도 이제 토벌당하면서 도주를 하죠. 그리고 이제 원상하고 원희는 이제 원소 3위인 답돈한테 망명을 했지만, 거기까지 조조가 따라오면서 답돈도 죽고요. 그리고 원상은 이제 요동성까지 갔는데, 원래는 거기서 공손강을 죽이고 요동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재기할 음모였지만 오히려 공손강한테 살해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원소가 202년에 죽은 다음에 원상이 죽은 207년까지 5년밖에 안 걸려요. 원씨 일족이 굉장히 강력했지만 관도대전에서 진 이후로 여러 무장들이 배신을 했고요. 아예 계획적으로 배신한 장수도 있었고요. 결국 1인자가 잘못된 결정을 하거나 갑자기 없어지게 되면 그 독재 체계의 단점은 순식간에 몰락해 버린다. 뭐 그렇다고 해요. 그 삼국지에서 원소는 동탁 원소의 유표 하고 나란히 이제 역적 열전에 올랐어요. 역적 열전에 올랐고, 그렇단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원소 같은 경우는 이제 후대 사람들이요, 조조를 치켜 세우기 위해서 무능하게 왜곡시켰어요. 역사는 승자들이 쓰는 기록이라고 하잖아요. 위나라가 역사서를 썼잖아요. 후한서의 막판은 위나라 시대 때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후한서 다음에 역사서가 위서잖아요. 그래서 위나라 사람들이 조조를 치켜 세우기 위해서 원소를 엄청나게 왜곡을 한 거죠. 그렇단 얘기. 자, 그렇구요.
일단은 군사적 능력에서는 원소는 거의 최고였다. 그랬었는데 문제는 다른 쪽에서 좀 문제가 있었죠. 그랬었고요. 사실 관도대전은요, 원소가 정말 수십만 명이었고 조조도 한 어느 정도의 병력은 있었지만 원소 병력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일반적인 전황이었으면 관도대전에서는 원소가 이길 수밖에 없었던 전투예요. 하지만 조조가 이겼죠.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좀 좀, 네, 좀 내려볼게요. 그리고 그 무엇이냐? 조조에게 있어서 원소는요, 삼국지 시대에 이제 첫판 보스는 동탁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 보스가 여포였고, 그리고 그 다음 클리어해야 될 보스가 원수, 그 다음 클리어해야 될 보스가 이제 원소였죠. 한때 이제 조조도 원소한테 투항할까 말까 그랬던 적이 있었을 정도로. 어쨌든 조조는 원소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싸우기도 힘들었고 수비하기도 힘들었었어요. 하지만 원소가 죽은 다음에 결국 이제 조조는 하북을 완전히 다 이제 평정을 하게 되죠. 그렇고요. 삼국지 무제기가 있어요. 위나라 무제. 이 무제기는 조조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삼국지 무제기는 위나라 무제가 조조. 조조는 추존 황제예요. 살아있을 때 황제가 되진 않아요. 살아있을 때는 위왕까지로 끝나는데, 나중에 죽고 나서 이제 조비에 의해서 추존 황제가 돼요. 자, 그렇고요. 어쨌든 원소는 하북 지역에서는 정말 조조를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최후의 인물이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나중에 저기 서쪽에 마등하고 장로도 조조한테 이제 흡수가 되기는 하는데, 근데 그쪽은 뭔가 그렇게 맘더 대등한 세력이었다기보다는 서량하고 한중은 완전히 서쪽 변방 끝이었어요. 서쪽 변방 끝에 있는 군웅들이라서 조조가 상대하러 가기가 귀찮았던 거지, 그동안. 뭐 그랬단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오늘 관도대전 이야기는 네,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자, 그러면 좀 다음 순서 때는 이제 도겸, 공손찬, 원술, 원소를 했으니까요. 다음 순서 때는요, 제가 그 이야기를 다룰 거예요. 이제 다음 순서부터는 이제 형주의 유표, 그러니까 오나라 얘기를 좀 잠깐 하고,
그 오나라가 손권이 집권할 때까지의 그 이야기를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비 삼형제 얘기하고 그 유표 이야기까지 묶어서 좀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